처음 강아지를 입양을 받거나 중간에 강아지를 입양받아서 왔을 때 식사 예절 교육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식사 예절의 기본입니다. 식사 예절의 각 기본은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정된 시간, 지정된 밥그릇, 일정한 양의 먹이, 개들이 먹는 공간 정해주기, 그 다음에 깨끗한 음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칙을 정해주시고, 개들에게 간식을 주는 것은 식사 주기 전 2시간 전, 먹고 난 2시간 후, 이렇게 먹이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견으로서 강아지를 조그맣게 키운다고 해서 사료량을 부족하게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게 되면 음식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강아지를 입양받을 때 30알 주세요, 50알 주세요 하면은 숫자적으로 몇 알인가 이렇게 세서 따박따박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들은 하루가 다르게 강아지 시기에는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게 주셨지만 먹는 속도에 따라서 영양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 시기에 입양받지 않고 중간에 컸을 때 한참 성장 시기에 있는 개를 입양받았을 때는 먹이의 양을 충분하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들은 성장 시기에 있을 때는 먹이의 양도 많지만 주는 대로 먹는다고 해서 무한정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가 자기가 먹고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 정도가 되면 스스로 먹이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배고프게 주는 것보다는 충분한 양을 줘서 자기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게끔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